우리 고객님은 레이어드로 해서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버진 머리는 곱슬이에요. 근데 이 끝에 있는 머리들은 다 탈색된 머리예요. 그러니까 버진과 탈색 머리가 공유하는 머리겠죠. 그러니까 손상하고 버진 머리가 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PB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버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P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경계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이렇게 빗질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를 하고요. 10분이니까 열처리 할 거예요. 열처리 하고 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2차 연화는 강곱슬 펀제 P1에다가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파워 있죠? 파워 하고 여기 보시면 오일 있어요. 오일 이렇게 해서 두 펌프씩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자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네,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포시 한번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살포시 해서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곱슬 머리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보통 모발에서 약간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곱슬 펌제를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윤기도 많이 올라오고 건강이 미치죠. 네, 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탈색된 모발들이 단단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연화가 됐는지 또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고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연화 잘 됐죠? 물구나무석에서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뿌리 살리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네, 길게 두껍게 떠주세요. 자, 이렇게 그 상태에서 13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3mm로 네, 수분 이렇게 살짝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잡아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시면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더블이라 했죠? 16mm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이렇게 뿌리를 한 번 더 더블로 잡아주신다면 더 확실하겠죠? 자, 요새서 네, 그래서 쭉 빼시면 와우!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22mm로 와인딩 하는데요. 이제 폴리,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 분사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와인딩 들어갈게요. 지금 22mm예요. 되게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여기서 네, 수분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C컬인데 가벼운 C컬을 할 거예요. 네, C컬. 지금 한 바퀴 반 정도만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데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피시면 되겠죠? 또 좌측 한번 해볼게요. 좌측도 제가 지금 수분 조절해서 폴리를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카의 이 롱 아이롱으로 와인딩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빨라요. 저는 이 롱 쓰고 나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롱 하면서 시원시원하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또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네, 이쪽도 좌측도 자
제가 매직으로 먼저 곡슬머리를 폈기 때문에 수분이 건조가 됐겠죠. 이럴 때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하셔서 하시면 컬이 윤기도 있고 탄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 자, 22mm. 자, 올라오죠? 네, 여기서 조금씩만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저는 되게 쉽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도 보시면 두껍게 떴거든요. 네. 자, 좌측. 자,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머리가 그러니까 버진 머리하고 지금 탈색 머리하고 공존하는 건데, 네. 저는 여기서 승부는 연화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쉽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판단하셔서 연화하고 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저희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자, 보시면 슬라이스를 어떻게 해요? 두껍게 떴어요. 그죠? 2cm 이상. 네, 해서 잡으신 다음에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22mm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22mm로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윤기 굉장하죠? 네. 자, 우측에 지금 세 판넬 했어요. 좌측도 또, 자, 여기서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벌써 우측 좌측에서 세 판넬씩 했어요. 이제 마지막 판넬 넘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폴리를 한번 분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네, 우측 좌측으로 나눠서 해 볼게요. 자, 수분 조절 하셨죠? 자, 이 끝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예요? 네, 탈색 모발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탈색된 머리고요. 네, 여기는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천천히 끝뜸을 들이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네, 경화되는 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제가 네 판넬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덟 개로 했고요.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살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쫙 두 펌프만 해가지고, 네. 이 친구는 어떤 라이트예요. 오일 에센스가 라이트하면서, 예, 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보습도 주고 촉촉해지면서 영양곱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크처럼.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사용도 해보시고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적극 추천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향도 괜찮아요. 향 어때요? 좋아요? 예, 좋다고 하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